뿌리했지 까먹지 마시고 화이트 팔리시를 이용해 양 조절을 하시고 딥 프렌치를 바디에 쉐입 잡을 것까지 생각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능선에 맞춰서 확인하시고 아크릴은 속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화이트 파우더가 거의 다 갈릴 때까지 파일링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15분 안에 속오프하기가 힘들지요. 그림 그리듯이 도포해 주세요. 이때 숨 안 쉬시면 더 이쁘게 그려져요. 프렌치의 두께는 3mm에서 브러쉬의 모양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스마일 라인의 모양이 일정하게 도포해 주세요. 투코트는 베이스가 5, 화이트가 5, 5대5로 섞어서 해주세요. 우드와일을 이용해 스퀘어 쉐입으로 비비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잡아주세요. 아니면 섞임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서 젤 팔렛이랑 친해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